이번 누나 열전의 주인공은 수많은 국민 프로듀서들을 사로잡은 그룹 워너원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국부가 되었던 2017년 다들 기억하시나요? 프로듀스 101 시즌2는 다양한 팬덤을 국민 프로듀서로 대통합시키며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민 프로듀서들의 투표로 선발된 11명은 곧 워너원이라는 그룹으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어진 그룹명 워너원은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제목인 워너원의 발음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워너원은 데뷔하자마자 괴물 신인 슈퍼루키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괴물 신인 워너원의 데뷔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투비원은 워너원의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투표로 탄생한 그룹답게 타이틀곡 역시 투표를 통해 정해졌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에너제틱이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입 후에 감미로운 피아노 반주를 시작으로 중독성 넘치는 후렴구와 칼군무를 보여준 워너원은 데뷔곡으로 무려 음악방송 15관왕을 기록하며 데뷔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데뷔 앨범 발매와 동시에 워너원의 데뷔 기념 콘서트인 워너원 프리미어 쇼콘을 개최했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데뷔 앨범 투비원의 이어 리패키지 앨범 Nothing is Out You가 발매되었습니다. 타이틀곡 뷰티풀은 워너원 멤버들의 한층 성숙해진 감성을 담은 깊은 보이스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발매 직후에 멜론, 지니뮤직, 엠넷.com, 벅스, 네이버 뮤직에서 1위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멜론 1시간 진입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으며 멜론 차트 개표 누역대 최초 1위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워너원은 이번 활동으로 8관왕을 기록하며 대세 아이돌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세 아이돌이라면 한 번쯤 거쳐가는 필수 코스, 24시간 초밀착 리얼리티 워너원 9가 방영되었습니다. 워너원 멤버들이 제로 베이스 안에서 각자 취향에 맞게 자유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담으며 무대 아래 멤버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는데요. 워너원 9는 최고 시청률이 3%를 돌파하며 화제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워너원의 두 번째 미니 앨범 My Promise You로 워너원의 세계관인 연산 시리즈의 3탄이 발매되었는데요. 타이틀곡 부메랑은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과 너만을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담은 곡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사실 부메랑은 원래 갓세븐이 부를 예정으로 만든 곡이었으나 워너원 멤버들의 가이드 녹음을 거쳐 이번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부메랑은 멜론을 비롯한 여러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워너원은 스페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언디바이드 앨범에서는 여러 유닛을 통해 워너원의 색다른 매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타이틀곡 터졸 아이트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한 워너원은 이번 활동으로 음원 사이트 진입 1위와 음악방송 7관왕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워너원의 첫 월드투어가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워너원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다양한 나라에서 무대를 펼치며 글로벌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월드투어 첫 3회 공연에 선예매로 풀린 6만석이 10분 만에 매진되며 세계를 사로잡은 워너원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드투어가 끝난 뒤 워너원은 해체 전 마지막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워너원의 마지막 앨범 파워 오브 데스티니의 타이틀곡 봄바람은 감성적인 멜로디 위에 워너원 멤버 한 명 한 명의 진심을 담은 곡으로 노래를 통해 팬들과 멤버들 서로를 향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워너원은 마지막 활동에서도 멜론을 비롯한 5개의 음원 차트에서 진입 1위를 달성하며 화려한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워너원은 슈퍼루키답게 데뷔와 동시에 시상식을 섭렵했는데요.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신인상, 서울가요대상에서 신인상과 본상, 가온차트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비롯한 3개의 상을 받고 멜론 뮤직 어워드와 지니 뮤직, 대한민국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모두 대상을 받으며 엑소 방탄에 이은 대세 아이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순식간에 스타덤에 오른 워너원은 광고주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프로듀스 101에서부터 협찬을 맡았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를 비롯해 요하이, 다나 초콜릿, 아이비클럽 바이트, 맥주, 케이스위스 등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먼 미래일 줄 알았던 일이 결국 다가왔습니다. 아쉽게도 2018년 12월 31일부로 워너원 멤버들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요. 팬들과 멤버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2019년 1월 24일 워너원의 마지막 콘서트 대여포가 개최되었습니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되었고 1년 6개월이라는 길고도 짧았던 워너원의 대장정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워너원은 해체했지만 멤버들은 각자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먼저 윤지성, 하성원, 김재환, 강다니엘, 박지훈, 라이괄인 옹성우 등은 솔로 앨범을 발매했고 황민현은 뉴이스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어서 옹성우는 연기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색다른 모습으로 얼굴을 비쳤습니다. 또한 이대미와 박우진은 AB6IX라는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배진영은 CIX라는 그룹으로 데뷔하며 성공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워너원은 이렇게 1년 6개월의 활동으로 막을 내렸지만 멤버 개개인의 모습으로 비출 미래도 기대가 되는데요. 멤버들의 성공적인 홀로서기와 더불어 워너원 멤버들이 언젠가 다시 모여줄 11명의 완전체 무대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달고 나가 응원하겠습니다.